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오늘 준비한 2020년 원숭이 띠용사입니다. 작년보다는 워낙에 나간다고 볼까? 근데 원래 이제 이 경자년에는 이 쥐해잖아요. 쥐해라 쥐가 좀 병을 많이 옮긴다고 해가지고 좀 조심들을 많이 하지. 그러기 때문에 신정 때서부터 이렇게 병마가 돌고 이러잖아. 그래서 그것도 무시 못해. 올해 이 잔내비 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운세를 본다고 보면은 나이별로 본다고 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서서히 일어난다고 봐야지 되겠지. 올해 운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신생 29살 아홉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아홉수 이렇게 겁낼 필요 없고 내가 노력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장을 많이 못 구한 사람은 이제 취직 문제도 이제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월급이 오르고 뭐 진급 오르는 해년 맡은 바 이제 열심히 하면은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그리고 경신생 41살 41살 올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야. 41살 꽃이 피는 거야. 꽃이 몽우리 갖췄다가 피는 애거든. 그러는데 내 머리만 믿고 쉽게 해서 한마디로 지금 웃은 소리한테만 까불고 이러다가는 도로 내가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야. 응? 내 머리만 믿고 그러지 말고 올해 문은 갖다 열렸으니까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다. 이 운을 잘 받아서 넘어가면 되고 53살 지나간 해년에는 이제 많이 이제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 말하자면 사업이 갖다 기울어서 진짜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귀가 좀 얇아. 53살 마음은 또 착하기가 그지 없는데 귀가 좀 얇아.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제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지 돼.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. 아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해갖고 이제는 누가 뭐란다고 해도 잃었던 것 재산 찾아야지 될 거 아니야. 53살이면 이제 중년의 운인데 요 운이 지나면은 이제 또 말년의 운이 들어 60세 들어면 말년의 운이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기반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 53살이.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하시는 분들 어렵고 그렇지만은 또 신중히 생각해갖고 크게 일은 벌리지는 말고 있는 한도 내에서 머리를 이제 잘 갖다 쓰셔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길이 더 좋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나 구상을 많이 하셔갖고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급히 먹는 밥이 지하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잡수셔갖고 성공하세요. 성공문이 열립니다. 그리고 65 구설도 많다. 구설 굉장히 육체적으로 바빠요. 머리가 좋아서 뭐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영업으로 이제 하고 이러면 이제 성공을 하지. 나이가 먹었다래도 아직까지는 뭐 껐떡 없으니까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힘든 시기에 이제 들어서 갖고 뭐 식당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기다리셔 갖고 모든 것을 갖다 뭐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뭐 능력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버티라고 그래야지 될까? 올해 지금 누구나 어디나 지금 다 힘들어.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요. 65살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집에 이제 경사 뭐 이 출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집에 누가 갔다 뭐 진급이 돼서 이제 축복받는 저기가 있는다든지 그러니까는 집에 이제 좋은 경사로는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걱정을 하셨던 분 자손들도 지금 피어나는 운이라고 보면 돼. 65살이 많이 힘들고 그러셨었는데 뭐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올해는 뭐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건강이 우선이야. 경자년에는 건강만 잘 챙기시고 그러면 하시는 일에는 무궁무진하게 잘 이뤘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제 무겁게 사업을 하시고 이제 뛰어들었던 분들은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도 돼요. 이제 뭐 경자년에 원숭이띠들이 그래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해년이야. 힘들 내시고 각자 이제 맡은 건 이제 열심히 하세요. 그만 가정이 더 편안하고 올해년은 청학만신당에서 바라는 것은 올해년에 잘들 소원들 이뤄갖고 그 가정 이제 소원 이뤘으면 고맙겠고요. 이 원숭이띠분들 힘내시라고 조언합니다. 화이팅!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